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일상 2탄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겠죠? 우리 나애가 과연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아, 그리고 나의 아침 메이크업 비법이 이제부터 공개됩니다. 클레버 TV 리스트 나와 이요 틀어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나의 화장 비법을 보고 계십니다. 끝. 끝. 나의 데일리와 크림. 용기나와 용기가 엄청 나. 아이고, 이게 화장 방법이 맞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그 일단 때리긴 때리네요. 아파요. 네, 그럴 줄 알았. 엄청 때려요. 이게 비법인가요? 이마, 이마. 그 마지막으로 바르고 있는데 뭔지 아나요? 크림. 얘가 헛쌤이에요. 뭐라고요? 저라고요? 아니, 화장 비법을 공개한다더니 그냥 열심히 막 문지르고 있는 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야. 아, 끝. 머리만 빗으면 끝이에요. 나는 머리 전날 감나요? 네, 어제 감았어요. 끝. 이게 뭐하지? 놀아야 되는데. 논다고? 네, 시간이 있으면 놀아요, 맨날. 아니, 논다고요? 이거 뭐 이상한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키워 보여요? 그래. 이게요. 일단 나애가 괜찮다고 하니까 지켜보긴 아침에 한데. 꼭 고기 밥 줘요? 정말 네. 괜찮을까요? 됐다. 아빠들도 있어요. 아빠들 엄청 있어요. 이게 뭐지? 놀아야 되는데? 네, 시간이 있어서 놀아요, 맨날. 역시 물고기 밥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방탄. 다음 코스는 우리 방탄 오빠들을 구경하셔야 된다고. 아니, 또 있나요? 정말. 아니, 이게 뭐야? 이거 100개요? 이 아침에? 정말 대단합니다. 마블링이 안 생겼어요. 이게 마블링 하나도 안 생겼어요. 왜 그렇지? 아니, 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를 가야지. 아이고,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새로운 애깨들이 많네요. 아침에 이렇게 애깨를 만지고 와요? 네. 에휴, 이제 모르겠다. 저도 일단 신기한 애깨 구경 좀 해야 되겠어요. 신기하긴 하네요. 엄청 많아요. 애기 장인의 바풍 실력을 보죠. 네. 안 돼요, 갑자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다시. 들어. 넣고. 오, 엄청난 실력이네요. 학교 안 가요? 아직 갈 시간 안 됐어요. 20분이 더 남았어요. 아니, 나야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시. 이걸로 맨날 응원해요. 어제 11대 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삼촌. 아이고, 우리 나애를 어떻게 말립니까? 인형 놀이까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을 알차게 놀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이제야 알림장을 꺼내든 나애입니다. 저는 권장조사예요.
이쁘다. 알림장도 있고 그림장도 있고 배움수술 녹초도 있어요. 숙제는 다 했어요? 숙제 해야 돼요. 숙제 해야 돼요. 숙제 해야 돼요. 언제? 지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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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아니 이제 아니 지금까지 놀다가 이제 숙제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유. 아니 정말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와. 뭐 합니까? 안 돼. 아이고. 선생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애가 저를 속인 거더라고요. 아, 어머. 여기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나애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학교를 간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학교 갑시다.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아침 일상은 어때요? 우리 나애처럼 애껴도 가지도 놀고 방탄 오빠들도 보고 인형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일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 나애가 학교 가는 길을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할까요? 가는 길 어떠실까요? 맨날 가는 문구점이요. 나이가 맨날 가는 문구점도 보고 벚꽃도 펴고 너무너무 좋죠.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나 인사해줘. 나 이제 수업 들어가야 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침 시간과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